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9절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늘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오른 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백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른 눈은 몸의 일부분입니다. 백체는 전체 몸, 즉 온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 전체 몸 가운데 오른 눈은 일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러니까 한 부분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이 망가지면 전체 몸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작은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하나 때문에 온 몸이 망가질 수 있다. 작은 부분을 놓치면 전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메시지,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라.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라. 그렇습니다. 작은 부분을 잘 챙겨야 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 망가지면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어생활, 물질생활, 또 사소한 관계에서 죄악된 부분이 드러나면 얼른 고쳐야 합니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영적 민감성이 있길 바랍니다. 거창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순간이나 크게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하게 보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은 순간처럼 보이는 그 일들 가운데도 영적 민감성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캐치해내고 알아내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아프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아프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작은 부분을 잘 챙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적용,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영적 민감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소홀히 넘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